야, 신영이 잘렸어. 제가 안 하니까. 사람이 환경에 맞게 옷을 입어야지. 어, 언니 하이. 아,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야, 우리 다 왔지? 다 왔지? 네. 예민이가 안 왔어. 어, 맞다. 어, 예민이. 어, 예민아. 야, 너 어디서 많이, 많이 보던 앤데. 어떻게 낯익다. 없는 줄도 몰랐니? 그러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다? 야 근데 여기가 그 유명한 1박 2일 오프닝 장소 아니야. 그렇지. 어? 그 따라하는 거였지. 어? 잘 나가는 야. 건 따라해야지. 야 역할 한번 바꿔보자 역할. 아! 스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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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강호동은 누구? 난 아니야. 너가 해야 돼. 야 그러면 은지원 오빠. 이승기는 유리. 네. 어? 승기 팔자 장난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 대박 진짜. 차중에 차 니 팔자. 그래 너 저기서 달려오는 거부터 해. 한번 달려 달려 달려. 진짜. 나 우리 모여 있다가. 네, 왜? 키도 나보다 작은데 얼굴은 나보다 더 커. 어디 어디.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뭐야? 국내 최초 2학년 축하 브라이어트 1박. 예! 야! 아, 오늘 많이 모았습니다! 승기야, 물 한 번! 나와 결혼해 줄래? 팔자 한번 보여줘, 팔자! 야 그래도 사실 솔직히 1박 2일이 지금 대한민국 버라이어티계에 지금 최고봉에 올라서 있지만 청춘불패도 장난 아니야. 그쵸. 지역의 시민 여러분들 모여있는 거 봐. 지금 뒤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시민 세 분에 스텝 100명이야. 시민은 딱 세 분 계셔. 소장님 어디 계시지? 늦으신다. 전화 한번 해보자. 전화. 전화님. 전화 한번 해봐야지. 여보세요? 촌장님! 뭐야, 신영이야? 네, 신영이에요. 너 어디 있어? 촌장님! 어? 촌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있긴만 왜 빨리 안 움직이고 유출해, 전화해! 어? 유창호 씨, 여의도에요. 아, 시끄럽고. 아, 그 기사님한테는 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어, 같이 데리고 내려오라고. 뭐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출발하지. 어디신데요? 너희들 거 그래놓고 나만 욕먹이고 말이야. 빨리 내려와. 한국말로 해. 기사님한테 다 얘기해놨어. 네? 아웃사이더인데 아웃사이더. 소장님. 속사포 랩으로 하셨어. 끊으셨네? 아니. 아니 근데 좀 심각한 게 촌장님이 좀 화나신 목소리야. 왜 화나셨지? 모르겠어. 아 근데 늘 그 목소리시잖아. 아니야 근데 약간 더 격양된 목소리였어. 그러니까 우리 좀 연락 좀 해. 전화번호 다 모르잖아. 전화번호 연락도 좀 드리고 그래 네. 촌장님 전화번호 알아? 모르지. 봐봐. 우리 것도 좀 해야 되는데 화나신 것 같아. 빨리 가자. 윤영빈! 오빠! 윤영빈. 어! 윤영빈 오빠! 이 남 같지가 않은 게 네. 제가 다 씹었던 분들이라. 자 이쪽은 누구시죠? 네 안도 하셨어요. 알아요 시크릿의 선아 씨. 우와. 예전에 방송 같이 했어요. 제가 너무 모르겠어서 공부했어요. 대박 대박. 자 네. 아니 또 이 자리에 우리 네. 소녀시대 유리 씨랑 써니 씨 왔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소녀시대야! 아, 아, 얘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 얘가 진짜 보고 싶었는데. 아, 누구야? 유. 에이, 유나 무슨 소녀시대야? 동감해! 동감해! 여기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카라의 구하라도 왔어요. 네. 아, 누구? 카라의 구하라! 맨날 가다가 바닥 엎어지네. 와 너무 좋아. 그냥 수 있어. 그냥 수 있어. 아니세요? 아무나 너무 이상해.
오빠가 카라 팬이잖아요. 네, 네, 네. 어, 나 봤어요. 맞아, 봤어, 봤어. 네. 아, 진짜 제가 카라 엄청 팬으로. 팬이거든요. 카라 노래가 뭐가 있냐?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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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가 카라 엄청 팬으로. 팬이거든요. 오,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승현이야. 더해 더해. 네. 승현 양을 좋아하면서 하라 씨를 겨우 알게 되는 거야. 원비호! 원비호! 웃어 웃어. 야 웃어. 하라 진짜 웃어. 기분 나빠 진짜. 개그로 웃으면서 얘기해. 아 근데 저기 이분은 원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에 여기 티아라야 티아라. 아 티아라에 뽀삐 뽀삐 우리 효민양이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다 알죠. 야 청춘뽀삐 잘 보시나봐요. 아 이분도 공부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진짜로 네. 오늘 이렇게 잠깐인데도 분량 쭉쭉 뽑아주셔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아, 제가 남자의 세계에서 못 뽑은 분량. 아, 맞다, 저 라디오 가는 지금 늦었는데나? 여러분! 여러분! 왕비호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야, 모이 들잖아,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인기 장난 아니야. 봄이다, 봄. 야, 괜찮아. 뭐든 간에 알리기만 하면 돼. 그래. 야, 우리 부른 게 아니고 경악단이잖아. 야, 청춘뿔뿔 인기 장난 아니야. 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 청춘은 지지 않는다. 청춘! 청춘! 아 지금 저희 매니저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비상 걸렸어요. 경호업체 전화하고. 오빠 방송 결혼하신 분 오빠가 여기다 줄 서 있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완전 그냥 계단 위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대. 아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저는 오빠가 캐릭터 있다고 잡았어요. 야 친구 자기 소개 한번. 아 저는 부천주 월자 양태민이라고 합니다. 야 처음부터 빵 터뜨리네. 이 친구 학교에서 얼짱 맞아요? 네. 야 근데 저 중에 추종자가 한 명 있어. 한 명이 예 얼짱 맞아요? 네. 미친데? 아 제 추종자입니다. 추종자. 네 추종자. 아니 청춘뿔뿔 봐요? 네 잘 봐요. 어 누구 제일 좋아요? 저 써니 좋아합니다. 써니 자 써니와 포옹할게. 오인데 대신에 무반주 맞춤 댄스 보여주면 아, 바로 무반주 잡기자랑 잡기자랑 무조건 신나게 줘야 돼. 지 빠르게 원 투 쓰리 포. 반짝반짝 너의 눈썹. 너 왜 시민들하고 싸워? 써니 안겠다고. 아 써니 독차지하겠다고? 자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 심장이 터지려 그래. 진짜? 야 heartbeat 한번 해. Can you feel my heartbeat? 자 heartbeat?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 한번 해. 인사도 우리 인사도 잠깐만 잠깐만 무릎 꿇고 아무리 애써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봐도 끝까지 왜 너라지. 아 잘했다. 야 이 친구 끼 있네. 그래 그러면 소원대로 써니의 포. 자 여러분 예. 아 참 이름도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 저 양태민입니다. 태민이가 네. 어? 태민이? 태민이? 야 너무 잘한다. 자, 써니 눈 감고 샤이니의 태민이로 상상해도 돼? 아, 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요. 좀 준비,
시작! 누나 사랑해요! 누나 사랑해요! 야, 질투할 게 따로 있지? 형이랑 질투하지 마! 뭘 질투하는 거야 지금! 질투하지 마! 다시! 자, 시작! 자, 누나 사랑해요! 와! 와! 아니 근데 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게 보통 여자가 이렇게 들리잖아. 얘는 지가 들라 그래. 좀 들지 마. 삼촌이야. 앞으로 청춘부패 많이 보고 그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우리 부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청춘부패 구호다 알죠? 청춘아! 청춘부패! 야, 너 아까 촌장님이랑 통화하고 30분 지났어 지금. 끝났어. 여기 빨리 가야 돼. 자, 일단은 우리 촌장님 기다리니까 빨리 가자. 빨리. 아니, 겁나 들어서 촌장님 없이 이렇게 가니까 좀 쓸쓸하다. 나 솔직히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촌장님 목소리 내가 직접 들었잖아. 직접 통과하는 사람은 원래 힘들어하더라. 어, 다들 힘들어할 때 뭔가 좀 지키는 거 없을까 혹시? 촌장님 한때 내가 개그를 하려고 했을 때 촌장님께서 좀 소스를 조금 주셨는데 아 촌장님 그거 너무 재미없어요. 여자니까 네. 공감대가 내가 제일 형성이면 잘 되잖아. 지나가시는 분들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고 뭐, 바라는 시킨 들었잖아. 담아주셨네. 담아주시고 계셨어. 어, 저번에 우리가 그 농기계 운전하러 갔을 때 있잖아. 그날 내가 너희들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사탕을 사왔어. 맞아. 근데 내가 모르고 정확히 너희들의 개수에 맞춰서 사온 거야. 그래서 그때 신영이가 물고 있던 그 사탕을 촌장님이 되게 먹고 싶다는 듯이 바라보셨어. 맞다. 신영이 화났어요. 왜? 신영이! 자기네 팀이 지금 하쿠라! 나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 나는 그게 딱 내심 마음에 걸렸던 거야. 그치. 내가 촌장님 걸 못 챙겼구나 이 생각에 되게 죄송하더라고. 촌장님이 사실 외로운 아버지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G7에서 막 지나가서 막 충도 막 이렇게 열심히 치잖아. 우리 와서 확 이렇게 사실 충도 막 이게 이름으로 춤이지만 동시다발 춤이라고 다 동시다발 나와. 추고 있어도 힘들면 이렇게 힘들어지잖아. 그것도 사실 서운할 수도 있어. 누가 살갑게 이렇게 아 촌장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나는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촌장님 만나면 한 번 이렇게 딱 안아드리지 알았지? 네. 유치리, 결국은 유치리 비슷한데 왔어. 이게 뭐야? 아 근데 오빠 배고파요. 걱정하지 마. 박람회 왔어. 밥 주세요. 금세 천장님 똑같이 먹었어. 그래, 야, 우리 안아주기로 했으면서. 아 방금 똑같이 배고프다고. 먹었어. 아이고. 야 너무 좋지 여기. 너무 이뻐. 천장 원래 저런 분이셔. 야, 천장 여자. 야, 가자. 천장님.
근데 여기가 어딘데 도대체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 오늘 니들 일로 부른 거나? 네. 그동안에 우리 저 G7이 신영이까지도, 네. 태우까지도 100% 출석한 경우가 없어. 공연이 있다 빠지고, 뭐 아프다고 빠지고, 아마 개근한 사람은 선호하고 나하고, 나르샤. 야, 니들 때문에 내가 요새 욕만 먹어. 왜요? 아니 인터넷 내 들어가 보니까 뭐 전부 노천장이 왜 그러냐고 말이야. 니들이 말을 안 듣는 걸 생각 안 하고.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고.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저희 조심하고. 선생님 왜 중요성을 알면서 왔어요 진짜로. 그래? 진짜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늘 니들 일로 부른 거는. 네. 봄도 맞고 그랬으니까. 네. 또 야외가 좋으니까 바베큐 파티 하겠다. 고기! 고기! 선생님! 또 내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 와! 세 분, 세 분 초대해.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둘, 여자 하나. 예! 예! 남자다. 남자. 잠깐만. 남자. 야, 이리로. 저 어디 갔어? 어? 잠깐만. 불길한 기분은 뭐지? 저는 기분은 뭐야? 야, 우리가 봄 소풍 겸 단합대에 왔는데 네. 두 분을 뺄 수가 없잖아. 안 돼요! 그래서 유치까지 데려왔어. 야, 유치야, 너 기 좀 죽지 마! 야, 너 홍천 강아지야! 이리 와! 보여줘! 유치야, 쫄지 마! 유치야! 유치야, 이게 얘 때문에 쫄았어. 자, 봐봐. 꼬랑지 마! 그러면... 꼬랑지 마! 야, 왜 그래! 아니야, 친해지는 거 같아. 아니, 친해져, 괜찮아. 얘는 안 먹어. 그만한 거야. 꼬리 봐, 꼬리 봐. 야, 유치야, 너 너무 주눅 들었다! 야, 유치야, 너 너무 주눅 들었다! 왜 이러면서... 야, 유치야! 유치야! 유치 표정 보셨어요? 나 유치 표정 따라할 수 있어. 해봐, 유치 표정 따라해봐. 아니 아니야,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눈은 안 깔았어, 계속. 야, 야 유치야, 잠깐만. 아니 괜찮아, 조금 있으면 친해져. 알았어, 완전. 자, 우리가 이제 유치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네. 얘는 지금 선생님, 아, 촌장님 움직이는 데도 딸잖아. 네. 우선. 그러고 앉아. 와. 어? 아니 유치 왜 이렇게 피곤해? 유치야 일어나, 너 방금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아니 유치 아니 얘 뭘 야. 오늘 뭐 했다고 이렇게 자? 야 너 변아야. 얘 술 먹였어? 방법이. 사실이야. 팔짱. 오는 길에 사실 로즈리 오빠께서 소주 한 잔 먹였대요 얘한테. 강아지가 막걸리를 하나 먹이는 게 멀미 없어지라고 막걸리를 먹였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딱 내려서 다소 하시고 여기 지금 주무시는 거야. 난 취했는지도 몰라. 얘가 차를 처음 탔잖아. 나서 처음 탔으니까 멀미하게 돼 있어. 뭐 100% 멀미하게 돼 있는 거야. 나들이 왔으니까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교육은 틀렸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음날 다 잊어버린다 이거. 맞아 맞아. 빌려 끊겨. 아마 유치가 술 먹고는 난중에 다음날에 제키한테 이런 얘기할 거. 야, 내가 어디 뭐 했냐. 실수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 우리가 집구경하는데 뭐 5분이면 되니까 네! 집구경하고 야, 집중해, 집중. 선장님, 네. 솔직히 저희도 이런 야외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너무 지금 들떠있어요. 아니면 항상 들떠있어, 우리가. 우선 집구경하자고. 여기는 이래가지고 야단치면 꼭 나만 욕먹게 한단 말이야. 선장님!